46번 문제. 이성적이고 이기적인 거를 골라야 되니까 정답 A번이죠. 레셔널, 이성적인. 에고이스틱, 자기 중심적인 거니까 이기적인 거죠. 그래서 정답 A번이고. B번에 보면은 이타적인, 그리고 랩 뺏었어! 랩 뺏은 거야! 생각나야 돼요. 탐욕스러운이죠. C번에 에버리셔스, 탐욕스러운이죠. 애까지 버린 거예요. 에버리셔스, 탐욕스러운. 팥집 오녀였어! 생각나야 됩니다. 콩질한테 인색하게 군 건 팥집 오녀였어요. 파시모니어스, 인색한이라는 뜻이죠. 로지컬한 레셔널. 기본은 로지컬하고 레셔널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거는 맞아요. 그쵸? 근데 이성만 있어서 틀린 거야. 필란스로피의 반대말이 없잖아요. 그쵸? 박애주의자, 이타주의자의 반대말이 없기 때문에 기본보다는 A번이 훨씬 더 좋은 답이다. 자, 47번. 밑줄 친 게 의미하는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치? 앞에 것이 없어요. 그러면 전체 논리만 잡고 읽으면 됐다는 얘기야. 그쵸? however가 나오기 전까지니까. 여기 밑줄이 있죠? 그치? 그러면 파란 색깔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A번. 인브레이스 했습니다. 모든 필수적인 상세함들을. 무엇에 대한? 클래시컬 이코노믹스에 대한. 얘를 브레이스 했다. 정답 A번이죠. 그쵸? 자, 리퓨디에이션은 반박하는 거죠. 미케니카 퍼사드, 중요한 단어입니다. 정면, 앞면, 뭐 이런 뜻이에요. 뭐 표면이란 뜻도 있고. 그쵸? 그리고 생각을 해봐. 볼트의 너츠가 나왔다고 사전적 의미가 정답일 리는 절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쵸? 볼트의 너트가 설마 기계겠어요? 문맥으로 풀어야 되는 거야. 사전적 의미는 답이 될 수가 없어. 그냥 함정으로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This about. about가 맹세하다죠? 맹세하다. 그쵸? 공언하다, 맹세하다. 그러면 this가 붙으면, this about 하면은 반박하다죠? 반박하다. 그치? 그러니까 this about하고 repudiate는 같은 말이죠. 반박하다. 자, 반박하다는 아니죠. 그쵸? indulge는 뭐예요? 지지하다, 승인하다, 그쵸? 배서하다, 뭐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fabric 하면 조직 구조겠죠. 실질적인 조직 구조를 지지합니다. 무엇의 unorthodox economic set. 자, unorthodox를 받아들였다는 건 B와 C, BC와 같은 말인 거죠. BC를 반대로 얘기한 게 델타고. 그쵸? 정답은 A번이고. 자, 48번. 자, 타이틀을 고르세요. 자, 러스킨이 뒤집었대요. 그쵸? 전통적인 이코노믹 위즈덤을 뒤집었다. 일단 맞아요. 그쵸? 자, 바이블이 왜 나옵니까? 틀렸고요. 차이점. 러스킨과 클래시즘. 여기 나온 것 같아요. 얘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분법으로. 그 다음에 클래시컬 이코노믹 101. 경제학 개론이라고 쓰세요. 101. 경제학 개론. 그런 의미야. 인패럴. 위험해? 이런 말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A번 아니면 C가 답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A하고 C하고 뭐 해야 돼? CC 해야겠죠? 비교해야 됩니다. A는 뭘 강조한 거예요? 오버터닝을 강조한 거고요. 그쵸? C는 뭐야? 러스킨하고 클래지컬하고 5대5로 보고 있는 거잖아. 한쪽에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잖아. 그쵸? 디퍼런스는 두 개가 비슷히 똑같이 가는 거잖아요. 디퍼런스. 차이점이니까. 자, 지금 로지트리를 보세요. 5대5로 똑같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한쪽에 손을 들어주는 거야? 한쪽에 손을 들어주는 거잖아. 그래서 정답이 A번이 되는 거죠. 그쵸? 뒤집었다. 이 얘기잖아요. 오버턴했다. 라는 얘기니까.